자, 오늘 저희가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결국 또 준비를 좀 했죠. 그렇죠. 예, 부동산 지금 뭐 종부세가 그래서 얼마나 더 나오는 거냐. 복잡합니다. 예, 해봐야 뭐 얼마 안 된다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진짜 부동산 세제 관련 어떻게 바뀌나 어제 발표 이후로 오늘은 세무사 한 분을 저희가 모시기로 했죠. 네. 어떻게 우리 세무사님 네. 직접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가연텍스 그 일산의 그 MBC 옆에서 MBC 예, 예. 일산 예. MBC 네네네 예.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가연텍스 그래서 송경재 자주 나가시나요, 그죠? 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가까워서 그 예전부터 이준우 기자님이랑 그 다른 회사에 계실 때 아마 좀 인연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러시고 그 계기로 좀 어떻게 자주 출연하게 됐었는데 네 예 어쨌든 일산에서 어제 예. 어제 어쨌든 섭외전을 엄청 받으셨을 텐데. 네, 아 이게 그 원래는 좀 그 계속 부동산 대책 같은 거 발표가 사실 자주 있었는데 네. 미리 좀 예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제는 뭐 그 보도에서도 계속 나왔었지만 이게 기습 발표, 네. 갑작스럽게 이게 발표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전화 받을 때도 뭔가 되게 급하게 막 뭔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내용을 좀 저한테 설명을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출연 요청도 그렇고요. 네. 예, 그런 그 전화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시간 안에 예. 조중식 세무사님이시죠? 네네. 네. 자, 우리 가연텍스의 조중식 세무사님과 함께 오늘 종부세가 어제 뭐 핵심이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좀 세금 관련해서 뭐가 좀 있었습니까? 예. 일단은 종부세가 우선 핵심이고요. 네. 예, 우선은 보유세를 강화할 테니. 네. 예,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제 그런 표현 예전에도 썼었죠. 불편할 것이다. 네. 세금 부담이 커질 거고 뭐 아마 뭐 이렇게 돈 버는데 아마 좀 방해가 될 것이다. 세금이 네.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팔아라라고 하는 시그널은 예전에도 사실은 뭐 많이 줬었는데 예. 종부세 그러니까 그거 보유세까지는 좋아요. 보유세를 네. 올리는 거 뭐 이제 선진국이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세 뭐 이렇게 좀 낮다. 부담이 낮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네.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안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네. 아쉬운 게 그래서 보유세가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럼 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너무 세금이 많았거든요. 팔려고 하니까 또 파는 거에 대한 세금이 예, 너무 많으니까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문제가 아니, 얼만데 있었죠.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7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네. 이거 파는데 얼마입니까 세금? 이제 3억 다주택자냐 네. 뭐 투기 과일지구냐 아, 거기에 잡아야 되는 네. 다주택자의 경우에 이제 세금이 네. 많았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뭐 1주택자한테 팔라고까지 하는 건 아니었고 결국은 주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팔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부담이 크니까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 팔고 싶어도 너무 세금 부담이 커서 못 팔고 결국 그래서 뭐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없어지는. 네, 빠져나가는 이번에 좀 한 6개월 정도 터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사실 저도 이제 많이 뭐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보유세 늘리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그 양도세 한시적 중과 제외 조치가 같이 발표돼서 네. 그 부분이 그래도 좀 그래도 좀 괜찮구나. 예전보다는. 예, 세제 정책만 갖고 따졌을 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이제 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서울 강남이라든지 송파나 뭐 용산 이런 데 보니까 그 시뮬레이션 한 걸 보니까 네. 반포자이 84제곱미터라는 게 30평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이게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예. 이제 뭐 금융기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그 종부세 작년에 이게 한 191만 원 정도 종부세가 나왔던 게 한 채만 네. 갖고 있을 때 얘기죠. 네네네. 한 채. 네, 한 채 그리고 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유한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다거나 그러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런 거는 일단 다 제외 예.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전제까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이 한 채 가진 사람이 예전 그러니까 작년에는 191만 원 정도 종부세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그 일단은 공시가격이 오르겠죠. 예. 예. 오른다는 한 10% 정도 이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현실화. 네, 예. 10% 정도 올라간다고 전제를 하고 예. 계산을 했더니. 한 400만 원 약간 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400만 원. 예. 190만 원 내다가 400만 원. 네, 두 배 이상 예, 늘어나죠. 그래서 결국 세금이 이제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이제 종부세만 계산한 건데 네. 재산세도 당연히 같이 늘어나거든요. 네. 종부세만큼은 아니더라도 예. 재산세까지 생각하면 한 300만 원, 317만 원 정도 세금이 늘어나는 걸로 일단 이렇게 예, 그래서 계산이 됐습니다. 대충 이게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니까 네.
지금 현재는 15억 7,600만 원인데 뭐 한 30억 가까이 하겠죠 여기도 30평 네, 네. 20억대 중후반 네, 뭐 이렇게 네.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네, 네. 이게 종부세 재산세 합쳐서 한 1,000만 원 낸다는 네, 얘기죠. 네, 네. 이 정도면 비싼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외에 비하고 그러면 집값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도 있긴 한데 20몇 억이면은 200만 불 달러로 250만 불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초고가 주택이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아닙니까? 대저택이지 대저택. 진짜 미국에 아니면 저기 맨하탄의 무슨 하이라이즈 콘도 중에 뭐 한 중간치기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제가 한 60만 불짜리 집이 있었거든. 60만 불 한 7억. 네? 뭐. 네. 근데 내 기억에는 한 2,500 불에서 3,000 불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한 300만 원 보유세를. 네. 그때 그게 한 6억 정도 되는 집이니까 그때 환율로 치면 우리나라는 지금 6억 정도 되는 집 시가 6억 정도 되는 집은 재산세 종부세는 아예 없는 거고 네네. 재산세 따지면 몇십만 원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네.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당장 이게 이득을 본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세금 현금 지출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천만 원이 어쨌든 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를 생각하면 네. 예, 뭐 그래도 이 정도 부담은 뭐 그래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세를 1년에 내는 돈을 대충 합계해 보니까 천만 원 조금 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반포자이 네. 84제곱미터 네. 기준으로. 네. 아, 최근에 계속 제일 핫하다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네. 112제곱미터 이게 30평대죠 이것도. 네. 여기 아, 네. 여기는 뭐 얼마야 이게 2,200만 원? 네 일단 이게 종부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 570만 원 정도 됐던 게 올해는 1,000만 원 넘는 수준까지 1,060만 네. 원, 65만 원. 예, 이 정도 해서 재산세까지 다 포함하면 한 680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이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내년에 예상되는 재산세 부담액이 2,200만 원 정도 예, 예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부동산 관련된 뭐 종부세 혹은 뭐 보유세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부담이 돼서 사람들이 팔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이거 갖고는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단순히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제 여태까지 부담해 왔던 수준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것과 비교해서 어쨌든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좀 그래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이제 특히라도 뭐 이렇게 갭 투자했던 분들이라면 네. 여유 자금이 많아서 이제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산 게 아니라 뭐 대출 내지는 뭐 전세 보증금 이런 거 이제 뭐 활용해 가지고 갭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이게 2,200만 원인데 사실 뭐 웬만한 중소기업 그 직원들 연봉 정도 가까운 수준까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집값이 안 오르면 진짜 부담스럽긴 해요. 네. 사람에 따라서는 아마 이거 아 이거 감당 못 하겠다. 좀 팔아야겠다라는 좀 의사 결정. 이것도 이제 1주택자 기준이니까 네. 예를 들어 2주택, 3주택, 네. 2주택, 3주택자 되면 어마어마한 폭탄 네. 맞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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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 부담이니까 네. 오히려 더 높은 비율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매물 좀 나오겠습니까? 예, 전보다는 예상이 참 쉽지 않은데 아. 그래도 전보다는 좀 양도세를 또 줄여줬다는 부분이 네. 예, 어느 정도 좀 작용을 같이 해서 그 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예, 매매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예, 좀 생각을 10년 보유를 하면은 예. 세금이 많이 떨어지죠. 네, 10년 보유하면 이제 차익에 지금 한 20% 정도를 또 깎아주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10년일 때 20%거든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10억 만약에 5억 차익이 났다면 네. 원래 5억에 대해 세금 매겨야 되지만 예. 이제 20% 빼고 4억만 갖고 세금 계산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예, 10년 보유하면 그 정도 혜택이 또 있습니다. 집은 요번에 그 깎아주는 것 요번에 이제 양도세 깎아주는 네. 것도 그 다주택자인데도 그 장기적으로 네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한테 주는 불이익이 세율을 예. 높이 적용하는 게 있고 이 방금 말씀하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안 해주는 거 이 두 예. 가지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세율도 높은 세율 아닌 일반 세율로 가고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저도 사실은 우리 집에서 2009년도에 샀으니까 지금 1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1주택이니까 뭐 훨씬 더 낮은 네. 세율을 낼 텐데 집값은 좀 올랐지만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럼 6개월 만에 파는 거야. 네. 판 돈으로 다시 사. 네. 왜냐하면 세금 한번 터는 거지. 네.
아. 아니 매물이 내 거 팔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비슷한 사람 매물이 나올 거 아니야. 네네. 좀 떨어져서. 그럼 다시 사. 그럼 세금 한번 털고. 왜냐면 계속 갖고 있으면은 10년 이상 갖고 있어도 20년 돼도 장기 보유에 대한 메리트는 네네. 10년 넘어가는 순간 없어지는 네네. 거잖아요. 15년까지. 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털고 아 다시 시작하면은 다시 10년 혹은 그러면 이제 매매가가 현실화되면서 네. 그런 분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시 사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팔아서 예, 뭐 수익 실현 시킨 다음에 다시 사는 거죠. 전체적으로 만약에 계속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로 간다면 네. 뭐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싸지면 그때 또 사가지고 예, 또 이제 나중에 뭐 차익을 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일단 빨리 좀 이렇게 매물을 좀 많이 예,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가격을 당장 좀 이렇게 예, 좀 조정을 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예, 해보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일단은 세금 뭐 사실 세금이 뭐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세금은 결국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서 이제 세금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공급 확대 부분이 너무 이제 이렇게 배제된 채 수요 억제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 결국 계속 뭐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어쨌든 세금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금 부분도 뭐 활용해야 될 일부라고 본다면 예.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쓸 수 있는 거는 많이 지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세금 예.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예. 더 쓸 건 없죠. 그죠. 결국은 보유세를 뭐 이제 더 올릴 거냐 이런 부분, 예, 이런 부분이 있겠죠. 양도세도 이 정도면 일단은 풀어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혜택을 줄 수는 없고요. 네. 다주택자한테 양도세 뭐 비과세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혜택을 더 주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이제 보유세를 뭐 더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뭐 이제 정책이 추가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세무사님은 예. 이제 세금을 이제 그 주 업무로 하시는 분이니까 네. 제가 소재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제 사실 부동산에 대한 조예가 별로 없어요. 네. 뭐 부동산을 뭐 이주택을 사본 적도 없고 뭐 숏을 쳐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한 집에 그냥 오래 사는 사람이니까 올라도 저게 뭐 내 집이 올라도 옆집도 오르니까 또 빠져도 그러면 뭐 어차피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18번째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아니 뭐 3년도 안 됐는데 뭘 18번째나 내놔. 그냥 보유세 좀 올리고 양도세 좀 낮추고 물량 공급 더 하면 그 세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뭘 대출을 조이고 뭐 이렇게 이 미세 조정을 이렇게 하지. 굵직굵직하게 그냥 예? 그 보유세 좀 현실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양도세는 물량 안 낸다니까 양도세는 좀 부담을 경감시켜줘. 보유세도 확 높이고 양도세도 높이면 이거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주요 지역에 물량을 좀 늘려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좀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네. 너무 높죠. 네, 거래세가 높. 네. 그런 네.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대답을 굉장히 심플하게 그 질문하신 거 잘 맞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어제 나온 그 네. 대책으로 상당수 주택 보유자들이 네. 좀 매도 쪽으로 갈 가능성은 분명히 좀 길은 좀 열린 것 네, 같고요. 네, 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좋은 거지 지금 지금이 좋은 때인가요? 이제 집이 네, 좋아 조금은 더 좋아지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네. 네. 조금 더 좋아지지 아, 내년 정도. 네. 네. 아, 좀 좋아질 거로 보이시는 거예요? 좋아질 거로 보신다는 결국 그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떨어질 때 지금 이제 고가 주택에 완전히 네. 표적을 한 거잖아요. 네. 고가 주택 떨어집니까 아니면 중저가 주택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고가 주택이 우선적으로 좀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예, 받을 텐데 뭐 그러면 결국 같이 좀 뭐 하락 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의 주택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이 없어요. 아니 뭐 별로 제가 저도 많이 계속 이제 사적으로 이제 네.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때 네. 계속 좀 틀려왔습니다. 계속. 아 그래요? 사실 네. 저도 뭐 사실 부동산 시세나 이런 뭐 시장 전망을 하는 전문가는 아닌데 네. 그래도 어쨌든 부동산 세금 쪽 많이 왔나 봐요. 예, 부동산 세금 쪽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뭐 오를 거야 뭐 떨어질 거야 이런 거 질문하는 아, 세금 늘어나는 걸 왔거든요. 보니까 이거는 올라갈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세무사니까 네, 근데 계속 올랐다는 거죠. 네, 네. 그 얘기는 보유세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어도 그렇게 부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는 쪽 아 저도 달라요? 계속 예 계속 뭐 기대했던 근거는 물론 있었는데 떨어질 네. 거라고 예상했던 나름대로의 근데 계속 틀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예 전보다는 확실히 강력해졌다. 예, 예, 확실하게 좀 예, 적어도 세금 측면에서는 예. 많이 틀리신 분들을 저는 좋아하는 게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충 맞출 때가 가까워진 거거든요. 네, 네, 그죠. 예. 예, 이제는 맞을 네, 겁니다. 네, 네. 확률적으로 이제 예. 맞춰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은 서울에 이제 이재용 그렇다치고 지방 분위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산은 어때요? 일산은 일산은 오히려 이제 조정 대상,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세 뭐 이런 것들 이제 조정 대상 지역들이 어떤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이제 대상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일산이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네. 해제가 됐어요. 예. 일산은 너무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 올라서 네. 그러다 이제 또 사실 그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산에서는 막 시위하고 뭐 이런 안 좋은 일들도 많았거든요. 일산은 뭐 원체 일부 특정 딱 한 지역 빼놓고는 그 킨텍스 쪽에 예, 새로 이제 막 지금 올라가서 입주하는 그쪽 네. 지역 말고는 사실 전체적으로 집값이 너무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예, 뭐 서울이 네. 만약에 서울에 이렇게 고가 아파트 막 누르면 네.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뭐 그렇 예,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네.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방은 어떤 영향을 줄지 고가는 제가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세무사님은 뭐 부동산 네, 시세 네, 전문가가 네. 아니니까 그런데 네. 제가 여기 갖고 오신 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양도가액이 20억이에요 네. 20억이라는 건 지금 강남 기준으로 네. 30평 정도 되는 네. 또 마용성 기준으로는 네. 30평대가 좀 넘는 네. 아파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신 거예요. 1가구 1주택이죠 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양도소득세가 2,270만 원 정도 나왔대요. 네, 양도세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 자 보세요. 차액이 2년 거주하고 1가구 1주택인데 10억 차액이 났는데 세금이 얼마냐면 2,200만 원이에요. 이게 양도세가 중과입니까 이게? 아 이거는 그 1세대 1주택자. 아 그러니까 1세대 네, 1주택자 네. 저 같은 경우죠. 네. 근데 개정을 요번에 한 거예요. 네. 개정을 했을 경우에 얼마가 되냐면 8,8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 그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잖아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런데 이제 고가주택이니까. 예.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 그 세금을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좀 많이 해 줬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원래는 거주 여건 같은 것도 아예 없었다가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9.13 대책도 나온 게 그렇죠. 실제로 2년 거주는 무조건 해야 된다. 예. 그래야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원래 최대가 30%인데 80%까지 해 주거든요. 거주는 무조건 때. 해야 된다. 네, 2년 거주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바뀌었던 건데 이제 이번에 어제 발표되면서 추가로 나온 게 뭐냐면 그게 1년에 8% 포인트씩 올려 줘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예. 그래서 10년일 때 80%를 해 주는 건데 네. 거주기간과 보유기, 그게 이제 보유 기준이거든요. 보유, 네. 10년 보유하면 80%인데, 예. 이거를 거주랑 따로 구분해서 예. 거주의 4%, 그러니까 1년에 예. 보유의 4% 이런 식으로 따지겠다. 아, 그러면 네. 내가 집 하나 사놓고서 나는 전세 삶을 10년 있었다. 네. 그러면 예전에는 8% 네. 그 저가 보유만 해줬는데. 어쨌든, 예. 근데 지금 4%로 준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어쨌든 2년 거주만 했으면 예. 10년 2년 거주만 하고 그냥 10년 보유했다. 예. 그럼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 80%. 네. 이제는 보유는 10년 했지만 예. 거주는 2년밖에 어쨌든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거주는 해야 되니까 2년. 예. 2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에서 10년 40% 해 주지만 거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8%밖에 안 해 주는 거죠. 그 1년에 4%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80% 했던 게 48%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네. 그래서 지금 거주 기간이 이제 보유는 10년 했는데 전제가 거주 기간이 2년인 경우, 5년인 경우, 7년인 경우 이렇게 지금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인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2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이익을 보고 팔고 10년 거주했다. 그 집에 1가구 1주택인데 그러면 지금 하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네. 세금 거의 없네. 2,273만 원. 네. 고가 주택 이것도 아마 부부가 네. 그 개별적으로 이제 공동 명의로 했으면 더 줄었을 거야 아마. 그죠? 네, 더 줄어듭니다. 아,
10억을 답이 나왔네 그냥. 10억을 벌었는데. 집을 사실 분은 그냥 한 10년 사시라고. 네네. 네. 일가구 1주택만 하시고. 네. 그러니까 1주택자한테 뭐 비싼 집에 혹시 살더라도 네.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거 갖고 거기까지 막 뭐라고 하기는 좀 사실 어렵잖아요. 뭐 돈이 좀 있어서 비싼 집에 그리고 보유세 어차피 낼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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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쓸데없이 뭐 이렇게 본인 살고 있는 집 말고 이렇게 그리고 공시 가격과 이 시가의 그 네. 갭도 계속 줄여 나가기로 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보유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제 공시 가격 아무리 뭐 실제로 이게 비싼 집이어도 네. 공시 가격 자체가 낮으면은 뭐 보유세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공시 가격 지금 현실화율이 시세랑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들이 그나마 높긴 한데 단독주택이나 예. 이제 토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예. 그래도 아직 70%가 안 되거든요. 65%선 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높여서 한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또 발표가 났었죠. 그러면 이제 시가 네. 비중이 훨씬 높아지는 네. 거니까 네. 공시가에 네. 네. 비율이. 그래서 이제 보유세 부담이 뭐 세율이 똑같아도 그것 때문에라도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세금이 또 바뀌게 되고요. 혹시 이번 뭐 대책에서 아 이건 꼭 좀 눈여겨 봐야 된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집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네.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 좀 정리 네, 좀 세무사님이 좀 짚어주신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발표된 것 중에 네. 지금 뭐 보유세랑 네. 그러니까 뭐 종부세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이 부분에 많이 좀 보도도 네. 그렇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발표된 내용 중에 또 좀 뭐 집이 특히 이제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네. 실수요자들 네. 현재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이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사 가기 위해서 새로 집을 샀을 때 그렇죠. 새로 집 사고 내 거 가지고 있던 거는 다시 팔고 그게 이제 대체 취득 이사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 일시적 되는 2주택. 예. 아. 예. 이때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3년 이내에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예. 새로 집 사고 새로 산 집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은 어쨌든 2주택 상태에서 파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냥 1주택자로 봐주는 거죠. 비과세를 예. 해주는 예. 건데 3년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 2년이잖아요. 예, 팔아야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네. 보고. 네, 팔아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1년으로. 1년 조정 대상 이내에 팔아야 지역 되고. 아닌데도 1년이에요? 아니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아, 예. 조정 대상 아닌데는 3년 네. 그대로 네. 하고.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서 이사 가겠다 네.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1년 이내 팔아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새로 생긴 게 거기에 1년 이내 전입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 거기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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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거주해야 된다는 예, 얘기죠. 예, 예. 예전에 실거주 요건은 없었거든요. 사놓고 다른 데 뭐 새 전세로 들어가고 이 집 팔고 이래도 상관은 없었어요. 비과세 받는 데는. 근데 이제 반드시 예, 그 집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 1년 이내 팔고 1년 이내 똑같이 거기에 새로 들어가고. 아 근데 저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한 집에 이제 그 10년 동안 사니까 네. 야, 그 집도 좁아지더만. 왜냐면 짐이 계속 드니까.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평수를 조금 늘려보려고 네. 한번 알아봤잖아요. 네. 정프로한테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싼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부동산 아저씨한테 그랬거든. 사장님한테. 그럼 제 집과 동시에 매매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야. 아이, 김 대표님. 그 안 빠지는 아파트니까 많이 안 빠지니까 일단 사놓고요 적당히 팔면 돼요. 근데 내가 안 된다 그랬지. 난 이 조치가 나올 줄 몰랐어도 아, 불안하다. 왜냐면 나는 2주택자 되기 싫거든. 나는 평생 2주택을 해본 적도 없는데다가 세금 때려 맞고 싶진 생각이 없으니까 동시 패션을 해달라니까 아주 까다로운 손님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거래는 아직 안 되죠? 뭐 안 했지. 아. 내 집을 팔아야 사지. 네. 동시에 하거나 먼저 팔아야 된다는 거지. 아, 그런 거 챙겨 봐야 돼요. 1년 금방 가요. 네. 그러니까 1년 금방 1년이 가. 아니라 그 2년 뭐 2년이었다가 3년으로 늘었던 건데 네. 그 기간에도 안 팔려 가지고 네. 예. 정말로 이거 뭐 팔지 않으려고 아, 한 게 아닌데.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아. 뭐 비지표물이라고 하는 네. 약간 그 막 거래가 좀 활발치 않은 지역의 아파트는 네. 계속 안 벌어 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 저희 빌라가 그래요. 그때 방송 중에 나갔더니 계약 체결 못했나 보구만. 안 돼 안 돼. 지금 한참 내렸는데도 안 돼. 예. 자 어쨌든 그러면 네. 2주택자 3주택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치가 나왔고 이런 분들한테 어쨌든 6개월 동안은 한시적으로나마 네, 네. 에, 이 보유 저 뭐죠 양도세 네, 중과를 면제해 네. 주기로 했으니까 네, 네. 우리 세무사님이 볼 때 상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세무사님 네, 네. 어떻게
이거 6개월 내에 파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오늘도 막 전화 네. 올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뭐 꼭 필요한 집이 아니라면 네. 예, 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세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세금을 적게 내고 팔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가격 자체도 어쨌든 좀 오를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자신이 없어 하시네.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네. 본다면 그래도 지금 시점에 그래도 뭐 최대한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도 이제는 좀 팔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담에 네. 응하신다. 네, 네, 이런 네. 거죠. 혹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그냥 세금에 관련된 답변만 해드리면 물론 되겠지만 제 본분이 세무사니까. 네, 네. 근데 뭐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사실 그거는 제 전문가는 아니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죠. 왜 제가 그랬냐면 세무사 네. 입장에서는. 네. 지금은 이런데 네. 그 세금의 차익이 생길 네네, 거 아니에요. 네네. 중과가 되면 네. 예를 들면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게 그 갭만큼 그쵸, 예. 집값이 네. 더 많이 네. 오르면 뭐 오케이인데 네.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네네. 상황이면 네. 정부가 주는 이 6개월에 네. 팔아야 되는데 그 매물이 정말 얼마나 나올는지는 뚜껑을 네. 열어봐야 네.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2주택, 3주택 투기 지역에 조정 지역에 2주택, 네. 3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야 네. 아마. 지금 당장 보유세 부담이 너무 또 커지니까. 네. 종부세하고. 네. 네.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보유세는 양도세야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간에 팔아서 내가 돈을 받은 돈 가지고 내니까 그나마 네. 그런데 보유세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노후 생활하시는 분들 네. 왜냐면 뭐 월정급여 이런 거 많이 끊긴 상태에서 집 한 채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비교적 조정 지역에 가까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네. 분들도 있고 두 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도 최근에 만나봤는데 그거 안 당해봐서 그렇지 지난 달이었잖아요. 네. 이번 달이었는데 종부세 나온 게. 예, 지금 이제 내고 있는 기간이죠. 지금 내고 있는 고지서는 기간인데. 좀 전에 나왔고 예전에. 예. 아주 부담스럽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만약에 근데 한 16억짜리 아파트인데 예. 계약을 14억 8천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상관없나요? 네, 어쨌든 네, 시가로 네. 무조건 그 네, 정부에서 네, 보기 때문에 네, 14억 네, 얼마에 하든 이건 안 본다고. 네, 뭐 싸게 파는 건 어차피 뭐 당사자들끼리 이게 그게 거래가 근데 뭐 친척들끼리 그렇게 거래하면서 가족이나 그렇게 좀 시세보다 좀 낮다 이러면 이제 좀 그 세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인정 안 하는 게 예. 타인 간의 거래도 예를 들어 네. 시가 16억짜리인데 14억 8천에 한 다음에 네. 뒤로 그쵸, 세금 예. 빼고 현금으로 수취하는 행위 예. 이건 법에 걸려서 네, 네, 또 그쵸, 예. 더 과징금 내고 하지, 네. 그죠? 예, 예, 그런 경우 이제 뭐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거래했다면 전 금매, 내가 당장 너무 빨리 네, 돈이 네, 필요해서 네. 그러면 뭐 그 자체가 문제는 없는데 이제 가족들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시가로 판 걸로 아예 세금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런 문제는 아, 있으니까, 예, 그런 규정 자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특수 관계인이네, 그죠? 네, 특수 관계인 사이가. 아유, 어쨌든 뭐 세금 문제는 참 복잡하긴 한데 네. 핵심은 이거군요. 세금 많이 오른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 생각보다 네. 많이 오른다. 네. 특히 고가 주택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세금 부담을 뭐 지고서도 충분히 난 또 가격 상승 갈 것 같다. 아니면 뭐 충분히 내가 낼 만하다 하면 뭐 계시면 될 테고. 네. 아 이건 도저히 내가 부담할 수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네. 뭐 매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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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세금을 그래도 적게 내고서 팔 수 있는 기회가 한 6개월 정도 예, 주어졌으니까. 한시적인 거죠? 네네네. 6개월. 네 그죠? 내년 6월 말까지 네. 판 경우에 네. 아 6월 말까지 아 내년 6월 말까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바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연택스의 조중식 세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